좋네. 우와! 우와! 소리 들린다. 소리. 우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아, 안녕. 우와, 엄청 이쁘다. 나 들려? 아,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안녕. 하나, 둘. What's up, 2021? 우와! 나 미치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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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가 막. 네, 저희가 꽂았는데. 네, 좋아하실지. 아, 너무 이쁜데? 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좀 무거워요. 아, 너 손톱이 내 스타일이다. 아, 방 꾸민 거 구명. 우와! 웰컴, 지아이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아, 뭔가 박구음 선배님이랑 이렇게 그 한 자리에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긴장이 됐어요. 처음에 좀 어색했죠. 제가 낯을 좀 가리게 됐어요. 원래 안 그러거든요. 생각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을. 그때를 떠올리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노력을 좀 했어요. 요번에 그래서 니네 어떤 노래 하기로 했어? 어, 저희요? 응. 아무래도 뭔가 저희가 제일 하고 싶은 곡으로 했는데 바로 네, 하게 됐습니다. 역시. 어. 선배님께서는 그럼 나? 네. 딴 노래를 다 들었는데 그냥 내 스타일은 비밀인데 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아~ 네,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저 너무 좋습니다. 네. 각자 누구 역할 맡았어? 뭐 씨에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네, 박궁 선배님을. 누가? 이. 이. 미아 언니가. 보컬이니? 네. 어, 역시 메인 보컬이구나. 가색을 키워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화이팅.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근데 그때 그러셨잖아요. 지원군을 데리고 와야겠다고. 아, 랩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제 아마 멤버를 좀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오! 우와! 야,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을지. 있거든요. 아, 진짜? 비밀이야. 아. 비밀이야. 아. 여러분 알려주시면 안 돼?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CL 선배님, 고민지 선배님. 컴퓨테이션의 최강자. 무대를 찢을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범우 언니 파트에서 이렇게 뭔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포인트는 춤이 있어. 다리를 쓸었다 이렇게 일어나야 돼. 아, 노래하면서. 봤어요. 그것만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랬어. 근데 그 다리를 소유하고 있어야지. 아, 아니, 소유해야 지금 보니까. 이미 소유했어. 아, 나는 뭐 없을까요? 한. 정말 이게 한이 좀 서려 있는. 나 한 많아. 약간 목소리에 그게 있으시니까 진짜 노래 목소리만 있어도. 저는 그게 정말 편곡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고마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저희보다. 열심히 해야죠. 1위는 내가 할게. 1위는 내가 할게.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 이제 다음 거 해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갑자기. 아, 이제 다음 걸 막상 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돼. 조금 더 부담스러워. 맞아. 아니, 기뻐도
부담스러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뭔가 저번보다 더 멋있는 무대를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니 우리가 사실 박곰 선배님이랑 이제 체인지를 하지만 데뷔 때부터 뭔가 롤모델이 되게 21 선배님이셨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21 선배님 곡을 하는 게 우리랑 좀 맞지 않을까라고 개성도 가. 문제는 노래가 너무 많아. 맞아. 나 진짜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 진짜 고를 수가. 나는 파이어. 그래서 컴백홈. 나 I love you. 그럼 수준이 뭐 하고 싶어요? 나는 롤리. 또 뭐지? 조금 우리랑 좀 분맛 분맛톤? 얘가 좀 라떼당 할 수 있어. 박수 쳐 어때? 아니 내가 아니 박수 쳐. 일단은 한 세 곡으로 추리면은 투표를 해본 게 어때? 그래. 좋아하는 노래 우리 뭐라 했지?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솔직히 제가 발성하는 거 거기서 배웠어요. 알죠? 맞아요. 항상 나에게 말해줘요. 내가 더 이렇게 물어봤어요. 웃기가 뭐라고. 시켜. 아니 나 어렸을 때 많이 따라했었어요. 그냥 넘어가기 아쉬우니까 I love you 한 소절만 불러. 아 왜 그래 갑자기? 내가 가사 나 가사 몰라. 항상 나에게만 웃어줘요. 웃어줘요. 이제 여기 한번 불러. 아 제대로 불러야지. 아 불러봐. 항상 나에게만 웃어줘요. 이거 뜨거운지. 나 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 아 맞지? 나는 파이어. 진짜 어렵다. 언니는 불. 뭔가 개성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곡의 한국 사람 다 알잖아. 진짜 다 알아. 아 해외에서도 엄청 해외에서도 인기 많지. 맞아. 나는 그러면은 I love you. I love you.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Fire. I love you 하면은 손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야. 그래. 자. 그래. 자. 주야 믿는다. I love you. 자기 의견 있는 거 맞아, 무슨 아니, 나도 눈 맞췄어요, 샷. 나 컴백업 없었어. 그래서 투표 안 할 거야. 우리 어렵게 가지 말자. 자,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나, 둘, 셋. 어. 그럼 파이어. 하나, 둘, 셋. 파이어. 둘, 셋. 파이어. 맞아. 사실은 이번에 저희 목표가 있는데 뭔가 무대랑 되게 호흡하고 뭔가 같이 막 노는 무대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네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어. 아, 뭐야? 산다라박 선배님의 머리를 우기가 우기가 미안 이번 나가면 잘 어울릴 것 같아. 나 머리 없어. 미안한데 나 그래 그래서 하지. 근데 못치면 돼. 아니 이거 그냥 묶어서 이거 대 달고 이거 하면 돼. 언니 하면 되겠네. 어 귀여울 것 같은데. 언니도 해주셔. 나는 귀여우면 안 되잖아. 나는 슈아가 했으면 좋겠어. 넌 너무 무거워. 나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뭐야? 그럼 너 잘라서 나한테 조금 더 줄게. 아니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도 우리만의 뭔가 특별한 머리를 하나 개발해서 우기가 하는 게 어떨까? 맞아. 우기가 하는 게 어떨까? 맞아. 너는 개발해서 뭐야!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아, 야! 아니면 유니콘처럼 좀 앞으로 하는 건 어때? 그럼 여기가 조금 더 머리가 있으니까 여기 머리 있어. 여튼 우기로 특별한
사람 머리 하는 건 결정했습니다. 땅땅땅. 기다릴게. 잠깐만. 야야 이거 신거 먹기야 신거 먹기. 아, 아닐 것 같아. 진짜? 발은 뭐죠 발? 이거는 그거야. 만보기 테스트야. 오. 발이 진짜 똑똑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레몬 레몬. 레몬 하자. 레몬 염제 해. 레몬 렛츠 고.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레몬 진짜. 하하 뭐 봐. 괜찮나 봐. 아, 괜찮아. 거짓말. 언니 한번 그걸 안 해볼까요? 아 씨. 뭔가 쉬니까. 아. 어떡해? 그냥 해. 아 해명. 그냥 해. 아 해명. 아 이거 쉽지. 아. 아니 뭐. 도전 준비해 두나요? 네. 시작. 도전. 도전. 언니! 말하지 마! 자, 10초. 여기 먹방 아니야. 한번 해봐. 왜? 왜 저래? 왜, 왜, 왜? 빨리! 가수. 먹어보자. 우리 너무 잔 재능이 너무 없어. 맨날 이런 거 기대하지 못해. 기대하지 마. 너무 떨렸어요. 선배님 곡을 하니까 심장 두근두근. 뭔가 곡을 커버한다면 훨씬 잘해야 되잖아요. 그 무대보다 더 멋있어 보여야 되고 아니면 좀 달라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2NE1 선배님 하면은 약간 소통 같은 거 약간 뭔가 이 무대를 되게 즐기는 그게 강하잖아. 그 에너지 방출되는 건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원곡의 느낌을 좀 살려야 돼. 그러면 더 잘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러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 에에에에에에를 우기 목소리로 진짜 아프리카에 언니? 약간 추장이 막 에에에에에에에 이렇게 하는 여기 쓸 수 있겠네. 그 창법 그 신스 있잖아.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이거를 약간 아프리카의 좀 뭔가 그런 악기들로 바꾸는 거야. 뭔가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이러면은 이제 우리 스타일을 좀 살리는 거지. 우리가 기계음을 거의 안 쓰잖아. 그걸 좀 살리고 약간 에스닉 힙. 근데 좋을 것 같아. 에스닉 힙.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조심하겠습니다. 뭔가 저번보다 더 멋있는 무대를 보여줘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카메라 리허설 가보겠습니다. 다들 긴장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뭔가 저번에 라타타 했을 때보다 약간 멤버들이 좀 잘 못 넣는 느낌? 이거 할 때 가서 더 일단 다섯 명 뭉쳐 있어야 돼. 이거 완전 세게 쳐야 될 것 같아. 더 세게 해야 돼. 아 우리 여기 에너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선배님 노래니까 뭔가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리허설 하고 나서 되게 자신감 생겼거든요. 이번에 약간 살짝 걱정도 생겼었어요. 신인답지 않은 포스로 퀸덤의 돌풍을 일으킨 주인공들이죠. 예측 불가 다크호스 아이들. 아니 진짜 기대된다. 궁금해. 뭐 하시죠? 화면에 튀김이 다 나와 볼 것 같아.
곡은 정말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무대잖아요. 저희가 정말 그 대단한 파이어에 저희가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우리랑 똑같이 했어.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나 좀 소름 돋았어. 이건 같이 즐길 수 있겠다, 진짜. 머리가 차차차차 차만 될 것도 엉덩이 싹싹싹싹 흔들고 머리가 차차차차 차만 될 것도 엉덩이 싹싹싹싹 흔들죠. 아! 미미미미미미 지금 슈퍼
철없는 자유롭고 싶어. 이 노래 한 번 더 듣고 싶다. 아 너무 신나네. 핸드폰으로 좀 틀어주시겠어요? 조애니 브레이너. 아우 너무 고맙다. 잘한다. 소리가 너무 매력있잖아. 와 멋있어. 진짜 멋있어. 근데 이게 왠지 잘 받을 수도 있어. 너무 유명한 노래라서. 맞아 익숙한 곡이니까. 다도 다요. 그리고 다들 그리운 곡이지. 맞아. 일단 너무 많이 떨렸었는데 정말 후련하고 네 후련합니다.